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하고 싱싱한 하루의 삶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본문 27장 말씀은요, 다윗의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시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27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 시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확신과 신뢰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의 표현 속에서는 찬양과 시를 통해,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글로 표현했던 경험들이 있죠. 그것이 찬양의 멜로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초반에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죠. 27장의 찬양의 시의 세 가지 표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단락으로 나누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또한 13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아마 우리 한옥교회 성도님들은 최근에 요 몇 달 사이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 떠오르실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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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드렸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신뢰감들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담대히 주님께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나를 공격하여도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담대하게 고백하고요.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는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난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의 마음과 합해져 있다는 사실들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내가 8절에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찾아오는 이 원수의 아픔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편 13절 14절까지는요, 이 세상에 머무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은 것은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지금 당장의 삶이
나아지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 비교하며 함께 보실까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진실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100%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혹여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의지하는 마음인지.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신 것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지금 이 순간 찬양함으로 찬양의 시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의지하는 나의 마음이 그곳이 주님을 찾는 이곳, 찬양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의 그곳, 그곳이 주님을 찾는 이곳입니다. 주님을 찾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라는 사실, 내 마음이 주님을 찾는 이곳,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이곳, 내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성전에서 기쁘게 주님께서 거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더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으며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다윗의 시가 나의 시가 되도록 기도합니다.